득점을 만 가비치와 박정환은 벤치에 있습니다. 부키리치가 정확히 맞고 이동우격 가비치 아 밀렸어요. 오 이게 나갔군요. 이예림이 받고 박범수 받고 이예림 받았어요. 부키리치 부키리치 수비 메가 뜹니다. 들어왔어요. 메가 자 부키리치의 수비와 메가의 공격 박은서가 때립니다. 부키리치 받고 부채볼 부채볼인데요. 이것들 아 수비 됐어요. 박은지 또 받습니다. 교수님 공을 달립니다. 자 이제 랩트로 가겠죠. 이예림의 파이팅 자 페퍼는 나름의 부키리치가 맞고 교승주 자 어택 커버 정원적으로 자 충격하여 자비치 하지만 넘어왔는데요. 기계 도비입니다. 자 들어왔어요. 괜히 넘어선이 아니죠. 자 저걸 보고 네. 눈을 감고 주문을 외웠던 염혜선 9대6 뚝 떨어진 서브가 자 주문이 쏩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서브 에이스의 주문을 외웠던 염혜선 천천히라고 얘기한 것 같은 이 모양이었고요.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은 정말 좋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허. 어렵게 보냅니다. 이예림의 스파이크 블로킹! 중요한 블로킹!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원정 센터가 지금 제일 이원정의 선택은 어디로? 자비치에게 자비치가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자비치의 아, 좀 길을 완전히 염혜선의 연속 서브 서브 길게 이한경 아, 들렸고 어렵게 높게 처리합니다. 기회를 맞이하는 정관장 12대6입니다 더블 수 있는 기회 잘라 들어가서 메가 아, 완벽하게 세팅을 만들어내는 염혜선 세트고요. 예. 결국 박정환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한쪽이 막히면 결국 세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만큼 미들 브로커들은 갈 수 있는 쪽이 좁아지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염에서 연속 서브 박정환 맞고 어렵게 자비치 2단 이예림이 짧게 넘깁니다. 마하 예. 자 정관장이 어렵게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점입니다. 자 이 분위기에서 이 점수차에서 넘기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자, 장재현 감독도 많이 아쉬워하네요. 그렇죠. 자, 염혜선의 유연속 서브 계속 통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매치포인트 정관장. 염혜선에서 매치포인트 5세트입니다. 자, 어렵게 올렸고. 자, 붙었는데. 자비치가 넘기네요. 여기서 브로킹. 자, 결국 브로킹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자, 결국 세트 스코어 3대2로 정관장이 승리하면서 정관장 승점 2점 그리고 페퍼는 승점 1점을 가져갑니다. 자 일단 정관장의 고이진 감독은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일단